참, 우리 곁의 왕자와 공주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? 어떠세요, 어머님?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. 네가 알아서 골라. 조금 이따 상현이 도착하면 걔보고 고르라 그러던지. 네. 어디 이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드레스가 어울리든지 하지. 어머님, 솔직히 어머님도 그닥 예쁜 얼굴은 아니세요. 그래도 잘생긴 아버님이랑 잘 사시잖아요. 뭐야? 제트성의 신데렐라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더래요. 오, 조심해야지. 야. 아, 근데 말이야. 꼬마 이름은 왜 꼬마라고 지은 거야? 저렇게 큰데 말이야. 그때 저렇게 크게 자랄 줄 몰랐어. 아, 저놈 또 딴 데로 세버렸네. 꼬마야! 꼬마야! 미녀와 야수 커플은 결국은 종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었다지. 자자자자 봐봐. 아 왜? 나 속이지 마. 있어. 자 이걸 말해 이렇게 촥 붙이면은 멍이 쫙 빠진대. 뭐야? 어 이거 소고기잖아. 어 미쳤어 정말. 손바닥만큼 사도 만 원인데 씨 이거 한 2만 원치인데 되겠다. 돈이 썩어나냐? 썩어나? 아이 진짜 돈 입만 열면 돈 얘기밖에 할 게 없냐 진짜. 아 그러니까 그렇지. 이 알았어. 나랑 고모가 되겠다. 이왕 버린 거 여기 다시 붙여주세요. 빨리. 알았어. 이거 붙이면 진짜 빠진대? 어. 확실해? 미안해요.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결혼 후에도 일곱 난장이를 먹여 살려 했던 백설공주는 늘 생활고에 시달려 왕자와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더래요.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함께 있습니다. 사랑하고 싸우면서 결혼이란 제도를 지키려고 애쓰면서요. 그리고 저야?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. 홍간호사 여긴 어쩐 일입니까? 어, 이거 드리고 가려고요. 고양이를 살까 하다가요. 선생님 출근하시면 빈집에 혼자 있는 그놈도 좀 불쌍하고 또 이놈들은 손도 별로 안 간다고 하니까 먹이랑 물만 주면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산다고 해서 선생님 귀찮게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선생님 동물 좋아하시니까요.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. 저 좋아해달라고 드리는 뇌물 아닌데 그냥 빈집에 불 켜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꼬물꼬물대는 놈들이라도 있으면 반가울 것 같아서. 이름이 뭡니까? 네? 네 전 홍기남. 그게 아니라 아직 그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. 오지랖 넓고 발발거리는 거 보니까 기남이 건수가 좋겠군. 기남이 건수를 합시다. 네? 기남이는 그렇다 치고 건수는 왜요? 기남이는 건수 싫어하는데. 싸우면서도 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?
고맙습니다. 잘 키우겠습니다. 아 진짜 찝찝하게 기나미 건수가 뭐야 기나미 건수가 아씨 홍 간호사,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요? 정말요? 아니다. 오면 같이 먹자. 아,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?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저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. 왜요? 왜라니? 너 오늘 나랑 같이 술 한잔 하기로 했잖아. 최 선생님 오셨다. 선생님 오셨어요. 나중에요, 나중에, 나중에요. 야, 야! 갑자기 최 선생이랑은 왜? 뭐 먹을래요? 여기 파스타 종류 다 맛있는데. 봐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. 선생님이 좀 골라주세요. 그럴까요? 해산물 좋아하면 봉골레도 괜찮은데. 봉골레요? 와, 봉골레. 어, 이름 되게 좋다. 왠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봉골레.